시큐어가드 테크놀로지 기술지원본부 이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로 저희 회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패스워드 전문 기업입니다. 예. 이렇게 한마디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제가 여기 발표 요청을 받고 아젠다를 좀 봤는데 아젠다를 보고 처음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요 판말 뒤쪽에 보시면 아젠다가 있는데요. 아, 정보보호가 이번 그 컨퍼런스의 메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보안하면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뭐 관련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도입하고 도입을 해도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저 역시 보안업계 다년간 몸담고 있었지만 구축 프로젝트나 기타 등등 수행을 하고 수고했다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뭔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보안이 왜 필요한지 거의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보안 사고가 터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땐 모든 화살이 보안 파트로 날라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게 될 저희 회사 제품 마지막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오긴 하겠지만 이 제품을 제가 만나고 처음으로 칭찬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저희 팀이 구축을 하고 이제 뭐 몇 달 이제 쓰셨죠. 그리고 이제 점검을 갔는데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게 너무 간단해서 내용이 미리 사전에 좀 요약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단어 두 개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 단어 두 개만 기억하시면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입니다. 인증. 키워드가 인증이고요. 두 번째는 영상 처리입니다. 영상 처리.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생체 인증 또는 뭐 바이오 인증이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이제 단어를 쓰는데 둘 다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뭐 생체 인증도 결과적으로 보면 영상 처리입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를 어떻게 잘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질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서 여러분들이 좀 그 두뇌를 좀 상기시키고 좀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패스워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인증이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패스워드가 먼저일지 인증이 먼저일지. 네, 정답은 다음번 행사 때 제가 나와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업무하실 때 패스워드 없이 접속하는 시스템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내부적으로 업무하시면서 패스워드와 관련된 이슈 혹은 그 인증과 관련된 보안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 미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다면 오늘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넘어가고요. 우선 그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 뭐 보안 컨퍼런스 가면 꼭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장만 넣습니다. 이거는 버라이즌이라는 곳에서 2018년도 레포트입니다. 요 내용은 그 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그 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아마 2018년 상반기 데이터 같은데 1799건 데이터 유출 사건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 보시면 인증 정보 유출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39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그 악의적인 그 목적을 가진 그 소위 말하는 해커의 입장에서 이런 인증 정보, 뭐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가장 보안적으로 취약하고 접근하기 쉬운 대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보안성은 너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아까 그 통계 정보에서도 보셨듯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가 만약에 해커라고 해도 그 개개인에 대한 정보들을 몇 가지 수집하면 패스워드를 금방 유출을 할 수 있고 또 쉽게 뚫을 수 있는 대상으로 첫째 타겟을 그곳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들이 필요한데 사실 표현은 새로운 모델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을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이 이제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제일 왼쪽에 아래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라는 것들을 기반 지식 기반으로 인한 인증입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생겨났고 지금도 쓰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중간에 제일 위가 이제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소지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안성을 강화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많이 쓰는 패턴들이 네가 알고 있는 정보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2차 인증을 통해서 이제 뭔가 로그인 하시거나 했던 일들을 많이 이제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존재가 뭐냐 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생체 정보, 바이오 정보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체 인증 쪽은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세 개를 요리조리 조합해서 아마 인증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제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바이오 로그인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고 있고요. 뭐 윈도우 그 PC서부터 그리고 업무로 쓰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버나 시스템들 네트워크 장비들을 모두 포함해서 바이오 로그인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가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문입니다. 이제 가장 널리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생체 인증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본인 거부율. 요거는 내가 확실히 내가 맞는데 내가 거부될 그 확률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타인 수락률. 이게 좀 보안적으로 제일 이슈가 크겠죠.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통과되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 그리고 하나가 더가 이제 등록 실패율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빼고 그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중에 타인 수락률이 높으면 그거는 이제 못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지문입니다. 지문은 지문을 스캔해서 스캔한 이 영상 이미지를 패턴화해서 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실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영어로 이제 FAR이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0.001에서 0.01 뭐 많을 때는 이제 100번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지문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단말기도 싸고 그리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지문을 갖다 대는데 불편해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간단하게 쓰실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지문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양도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손에 뭐 지문이 물이 묻어 있거나 혹은 그 지문을 스캔해서 이제 뭐 점토 같은 데 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 것이 현재로는 좀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기사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주민등록증 뒤에 있는 지문을 이용해서 뭐 저기 관공소에 있는 민원을 처리했다든지 혹은 뭐 땡땡페이를 통해서 뭐 저기 돈이 지불되게끔 했다는 이런 시연을 했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쓰고 많이 보편화되겠지만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인증 수단으로는 사용될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면 인식입니다. 안면. 실제로 안면 인식 쓰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안면 인식도 아주 편합니다. 사용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고 뭔가를 쳐다보거나 혹은 뭐 갖다 대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라보만 보고 있어도 되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얼굴에 대한 정보가 어디엔가 저장돼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기 자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안면인식은 조명이나 거리,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한 상태와 안 한 상태에 대한 반응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면인식은 좀 중요한 용도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맥인식입니다. 정맥인증. 정맥인증 기술은 아직 국내 업체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외국 업체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연구해서 관련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맥은 사람 신체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인증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냐면 그 근적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의 언저리 그 중간쯤에 있는 빛을 신체를 투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빛은 헤모글로빈,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을 해서 이 빛을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되는 양과 흡수돼서 적어진 양을 비교를 해서 이미지화하고 그걸 패턴화하는 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갖다 댄 게 후지츠 쪽에서 만든 팜시큐어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그 터치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의 정맥을 인식을 합니다. 요거는 밑에서 빛을 쏴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영상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히타치에서 만든 건데 이제 이거는 보시면 손가락 위에 이렇게 그 지붕처럼 덮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을 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장정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손가락을 통과한 근적외선을 이 밑에 있는 단말이 밑에 있는 장치가 빛을 그 감지를 해서 이미지화하게 됩니다. 보시면 예, 중요한 수치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내가 아닌데 통과될 확률이 숫자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0점하고 0이 4개. 예,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맥은 이렇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 몸속에 있는 정보기 때문에 뭐 겉으로 드러나거나 뭐 지문을 묻히거나 혹은 뭐 얼굴이 노출되거나 멀리서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사진을 찍거나 해서 그 도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이 인증에 필요한 그 스캔된 정맥의 이미지 데이터 양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고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채입니다. 홍채. 여기 보시면 이게 홍채를 처리할 때 단위 면적당 취득하게 되는 데이터 양인데 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SQMM이 0.01제곱미터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데 눈 전체의 데이터를 요 단위로 수치로 계산해서 하면 좀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채는 사실 이 수치 자체가 여기 보시면 여기도 0, 4개고 본인인데 거부될 확률이 이제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봤을 때는 인증의 효율 혹은 인증의 정확성을 따졌을 때는 홍채가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단말을 눈에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손을 갖다 댄다든지 손가락 지문을 갖다 댄다든지 혹은 얼굴을 갖다 대는 것처럼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않고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벗고 눈에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말 자체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퍼지기에는 아직 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전통적으로 보안과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항상 그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요. 보안성을 높이면 너무 불편하고 좀 편의를 강조해서 편의를 풀어주면 너무 이제 보안적인 홀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슈였는데 이 바이오 인증을 보고 나서는 이게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돼버렸습니다.
바이오 인증을 했다고 해서 사실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합니다. 네가 뭘 아느냐 기억할 필요 없고요.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증 절차 자체가 생체 정보로 취득된 정보 자체에 대한 그 패턴 인식과 그리고 패턴 매칭 자체가 보안적으로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패할 확률들이 적은 것들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보안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가능해지는 거죠. 보안적으로도 강력해지지만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제품을 도입하고 칭찬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윗부분에 보면은 이제 로그인입니다. 노트북 그림이죠. 그리고 로그인을 시도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통 기존에 입력을 하셨고 뭐 2차 인증하시는 분들은 OTP 같은 것도 입력을 추가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증되듯이 저희 제품도 똑같이 같은 개념입니다. 바이오 디바이스에 터치해주고 통과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대신 이제 그 바이오 디바이스에 이제 갖다 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죠. PC 로그인, 예. 윈도우 로그인 첫 하면서부터 처음 PC에 앉았을 때서부터 바이오 로그인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PC 로그인 이후에 업무용으로 쓰시는 그루베어나 혹은 뭐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접속하시는 여러 서버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들,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통합해서 이 바이오 로그인 인증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에 대한 패스워드를 따로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시지 않고 보안적인 보안과 관련된 모든 관리 포인트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바이오 인증을 통해서 바이오 로그인을 통해서 쉽게 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패스워드가 사라졌느냐? 사실 패스워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처음에 저희 회사 소개해 드릴 때 그 패스워드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기능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PC가 됐든 서버가 됐든 네트워크 혹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백단에서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해 주면서 그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빠뜨린 게 여기 혹시 보안 담당자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거나 혹은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시스템은 만약에 해커가 뚫고 들어오면 그건 뭐 더 이상 뭐 손 쓸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요새는 뭐 금융권이든 혹은 뭐 관공서든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물론 인식하지 못한 보안의 홀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필요한 솔루션들을 대부분 도입해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해커가 초기 단계서부터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뚫고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래 발생되는 대부분의 보안 사고들은 대부분 내부자 소행입니다. 내부자와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안을 할 때 앞으로 도입을 고려하시거나 했을 때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부자 공모를 찾을 수 있느냐, 그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로그인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바이오 정보를 탈취해서 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선 첫째로 낮고 그게 인증이 됐다라는 건 그 사람 이외에는 사실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인 방지 효과가 덤으로 있는 겁니다. 요 중요한 걸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처음에 자료 만들 때 동영상이랑 이런 거 넣지 말라 그래서 동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 다 동영상 트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신감 느꼈습니다. 예, 캡처한 거 몇 장 사진 간단하게 넣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노트북 그 로그인 화면인데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건 옵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겁니다. OTP로도 로그인 가능하고요. 기존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은 그 정맥이나 이런 그 인식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에 핸드폰에 있는 기본적인 그
지문인식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저희가 OTP, 그 모바일 OTP를 제공하거든요. 그것과 연동해서 모바일로 접속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장정맥, 후지츠에서 나왔던 손바닥 정맥 인식을 사용하는 거고, 아, 요게 이제 지정맥, 손가락, 요거는 장정맥, 그리고 SMS로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면 SMS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요건 옵션입니다.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우선 여기 캡처한 이미지에서는 팜 시큐어라는 이제 장정맥으로 이제 하는 걸 선택을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요런 창이 뜨면서 실제 오른쪽 밑에 요게 손바닥을 갖다 낸 모양을 이제 찍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제 적외선을 쏘고 반사된 걸로 패턴화해서 이제 매칭해서 이제 인증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고객님의 바이오 정보 인식이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인증되는 과정도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보면, 잘 봐야 볼 수 있습니다. 요런 화면에 그 표시가 되고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PC 로그인이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각 PC별로 에이전트가 별도로 또 필요하게 되는데, 요 에이전트에서 그 로그인한 담당자가 접속하거나 업무할 때 쓰셔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다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그 관리자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일일이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용자의 권한에 맞는 시스템들이 여기 다 나오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오라클이다 해서 자동 접속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인증을 거치고 ID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제 로그인이 되게끔 요 밑에 화면처럼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는 제품 이름으로 APPM4ESSO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 SSO는 많이 쓰셨고 또 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연동하는 뭐 그 그루비어라든지 기타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서 연동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잘 안 하죠. 비용도 들고. 근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 쓰시던 어플리케이션이나 기타 등등 모든 CS 프로그램을 다 포함해서요. 소스 코드 수정 없이 그 SSO가 가능하게끔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연동해서 쓰실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시거나 뭐 좀 데모가 필요하시다 하는 것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데모하고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좀 쉬시는 시간 충분히 좀 쉬시고 이후 세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